자, 이제 우리 수업에서 또 하나의 도약 지점이 나왔습니다. 바로 상속이라는 거예요, 상속. 이 상속은 저를 괴롭혔던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이 형식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는 상속이 왜 필요한지, 상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지,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공감하고, 그리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정말로 상속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상속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. 예. 코딩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많은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부터 상속을 쓰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. 나중에 쓰면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아주 다르죠. 자, 상속을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번 쭉 보시고요. 자, 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.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여기 있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다른 메소드는 없어요. 기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.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총계인데 그 평균을 구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제가 물론 person이라고 하는 저 코드를 열어서 저기 있는 코드에 이렇게 this first 더하기 this second 그리고 괄호 닫고 두 개니까 나누기 2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거 주석 처리를 일단 해놓을게요.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.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여기 있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여러분이 가져다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코드를 만약에 수정해버리면 얘가 업데이트 됐을 때 여러분이 작업한 거를 덮어쓰기 하거나 또 여러분이 수정한 게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못하거나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남이 짠 코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짠 코드 안에서 여기 있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average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런 경우 우리가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이 코드에다가 average를 추가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단 말입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속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목적을 당연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수정하는 것. 두 번째는 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. 플러스. 예, 기능이 더 많다는 뜻에서.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거는 지웠어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person plus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죠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지워버릴게요. person plus 이렇게 해서 avg는 average는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잘한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우리는 좀 아쉬움이 생긴단 말이죠. 어떤 아쉬움?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 중복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존의 person에도 있고 person plus에도 이렇게 있는 이 코드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.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뭘 꿈꾸게 돼요?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상속입니다. 상속을 한번 해볼게요.
자, person plus라고 하는 이 객체에서 이 person plus라는 클래스는 extend, 확장하다 라는 뜻이죠.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확장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중복되는 코드를 지워버려요.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extend person에 의해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대로 상속되는 겁니다. 로딩되는 거예요. person plus에. 자,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. 자, 아까와 똑같이 동작합니다. 하지만 이 person plus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는 average라고 하는 함수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person과 공유하는 기능은 다 person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을 개선해서 sum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지워주면은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? 이 sum을 사용하고 있는 person의 객체뿐만 아니라 person plus를 사용하고 있는 객체 모두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확장 또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중복되는 코드를 제공했고 중복되는 코드를 통해서 코드의 양을 줄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바꾸면 쟤를 상속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변경이 일어나는 유지보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것이 상속이에요. 자, 상속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. 상속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불편한가요? 그리고 상속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나요? 자,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한번 쭉 설명을 적어보십시오.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과 자신이 작성한 것 비교하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게 흔들리면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이거 꼭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거나 또 코드도 꼭 한번 타이핑을 해보십시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